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또 이런 또그 우리 그저 구성 달력도 많이 복잡하니까 여러분 폰을 갖다가 여세요. 폰 여셔 가지고 그 지금 혹시 도사폰 있으면 도사폰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도사폰 딱 눌러 보세요. 도사폰 딱 누르셔 가지고 그 구성포고 구성포고를 눌러 보세요. 그리고 그 현재 시각 구성 점사 있죠, 제로에. 현재 구성 점사를 누르시면은 자, 기해년 해 가지고 그 중간에 8이 딱 나오죠. 그다음에 월은 지금 갑술이니까 3이 돼가 있는데 보면은 그 위에 구성포구 글자 밑에 년월 있죠? 년월을 한번 눌러 보세요. 년월. 년월을 누르시면은 기해년 갑술 해가지고 2개씩 들어가 있죠. 이게 네, 60세까지의 그 운세를 적어놨 거예요. 옆에 숫자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그 그러면 기해년 생이 기해년 갑술월에 태어났다면 이게 60 그거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평생 운세고 우리는 지금 이제 사운일체를 이제 8888 찾아야 되거든요. 8을 내게 되는 이제 년은 됐고 월은 4월이고 또 일, 시를 다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 보면은 전월 있죠. 전월 제일 아래 보면은 점시 변경과 전월죠. 전월을 한번 눌러보세요. 전월 계속 전월. 예, 전월. 전월을 계속 누르시면은 자, 기사월이라고 나오죠? 자, 구승포국 누르시고, 홈으로 가가지고, 천천합시다. 예, 현재 시각 구성점사 있죠? 그걸 일단 눌러보세요. 예, 현재 시각 구성점사 눌렀죠? 그러면은, 기해년 갑술월 경진일 이모시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서, 위에 보면 년월 있죠? 제일 위에 년월 그걸 눌러 보세요. 예, 년월 누르면은 기해년 갑술을 해 가지고 그 위에 보면은 31세, 35세 쭉 나오죠. 여기까지 됐죠? 예. 여기서 제일 밑에 보면은 점시 변경 전년 전월 나와요. 예, 그러면 그 전월을 한번 누르고 또 한번 누르고 또 한번 누르고 또 한번 누르고 또 한번 누르면은 88 됐죠. 그 월을 보세요. 기사월이죠? 자, 뭐, 사월 맞죠? 기사월. 이제 기사월. 뭐, 우리가 이제 지지로 하니까 일단, 예, 기사월이 나왔고, 그 다음에 월일 있죠? 위에 보면은, 그 정반, 약간 년을 뒤에 보면 월일 있죠? 월일. 월일을, 여기서 월일을 눌러보세요. 기사월 경술일. 기사월 경술일 나오죠? 여기서 일을 갖다가 전일 계속 한번 눌러보세요. 전일 하면은 88 기사월 갑진일이 나올 거예요. 갑진일 여기가 갑진. 근데 일은 우리가 구성에 보면은 한 달은 30일이잖아요. 일은 한 3개 정도가 나와요. 8이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그, 뒤로,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내일, 복귀 다음에 내일이라고 했죠, 내일. 개축일도 돼요. 예, 내일을 계속 또 한번 눌러보세요. 예. 몇번 눌러요? 천천히 8 8이 나올 나올 때까지. 때까지, 예, 8이 나올 8이 때까지. 나올 예. 때까지. 개축일도 되고 야, 임술일도 돼요. 8이 나올 때까지 눌러보니까 기사월 개축일이 하나 나오지, 개축일. 개축일. 그러면은, 여기는, 야, 갑진일, 개축일, 또 뒤로 또 8이 나올 때까지 또 눌러보세요. 천천히. 임술일이 나올 거예요, 또. 일단 이 정도 해놔놓고요. 그, 우리가 날짜가, 그, 내가 근무하는 날, 못 가는 날 치기,
비를 받으면 못 가는 날도 있을 거고, 아이, 주말이 돼가지고 가기 좋은 날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날짜는 여러 가지 요걸 응용을 하시게 됩니다. 아, 이 긴 날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요일이다 이러면 아, 나 이날 갈 수 있다 치기 받으러.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임수일 대가 있죠, 그대로. 그러면은 요걸 임수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요걸 갑진하지 말고. 임술. 여기서, 그, 아까 전에 년을 했고, 지금 월일 했고, 일시가 또 있죠, 위에. 일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임술일 병호시가 나오죠? 아까 전에 임술일, 거기서 그, 일시를 누르니까 임술일 병호시가 안 나와요? 천천히, 예. 아까 기사월 임수일 월 위에 일시를 누르시라고 일시를 누르면은 나는 카운트가 안 되네. 임수일 병호시 그건 좀 이따 제가 가르쳐 드리고 예. 네. 아, 병호시가 아 지금 88 찾는 거예요 벌써? 네. 아 이거 현재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시를 누르면은 갑진시. 와우, 천재다. 이거 찾으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벌써 이걸 다 찾으셨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원 일치가 됐어요. 그 자세한 거는 제가 같이 한번 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갑자기라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해년, 기사시, 기사월, 임수일, 갑진시 이렇게 여덟 개 똑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팔, 여기 이제 9가 오겠죠. 9, 9, 9, 9.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가지고 1, 1, 1, 1. 그 다음에 여기로 와가지고 2, 2, 2, 2. 그 다음에 여기로 오면은 3, 3, 3, 3. 그 다음에 4, 4, 4, 4. 여기가 5, 5, 5, 5. 그 다음에 6, 6, 6, 6. 그 다음에 여기가 7, 7, 7, 7, 7, 8, 9, 1, 2, 3, 4, 5, 6, 7. 아, 잘 됐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5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암이 되겠죠. 전부 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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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그 다음에 이제 파를 찾는 거예요. 파살을. 해하고 충되는 게 사의 충이죠. 여기가 파살. 그 다음에 사하고 충되는 게 사의 충이니까 여기가 파살. 그 다음에 술하고 충되는 게 진술충이죠. 여기가 진사니까 여기가 파살. 그 다음에 또 진술충이니까 술이 여기죠. 여기 파살. 그러면은 이제 올해 네 개가 일치됐는데 못 가야 되는 방향이 있고 못 가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가야 되는 방향은 어디냐. 자, 파가 있으면 안 되겠지, 안 파. 그러면 동북쪽,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 남쪽, 북쪽. 그럼 이 방향은 X, 못 가고, 이 방향도 파파가 두 개가 못 가고, 이 방향도 두 개가 파파한 거. 왕들도 좀 제가니까 일단 일어나 놓고. 자, 일단 못 간다고 해놓읍시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방향이 여기 네 방향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야 이름 뭐예요? 이런 비밀스러운 거 어떤 만약에 그 애인하고 여기 유흥자리고 쾌락자리잖아요. 애인하고 어떤 성사를 바란다 이러면 여기로 가면 되겠죠. 자기 원하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3은 뭐예요? 새로운 발전이고 기회고 또 궁이 또 무슨 궁이에요? 화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발전에 새로 개업을 내가 하는데 기운을 받으러 한다면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6은 뭐예요? 고급스러운 일, 어떤 큰 일을 시작한다라면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두운 자리인데 교재고 무역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니까 철학관 개업을 하겠다면 그래 가니까 내가 철학관 개업이다면 요 방향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기 본명성 자리. 자기가 내가 본명성이 1이다 그러면 본명설은 방향에서는 본명사리를 가지고 자기 1 같으면 1방향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방향하고 또 본명 적살이가 반대 방향. 이 방향은 피해주는 게 좋고요. 요 방향, 요 방향을 택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이용을 하는 게 사원일치인데, 여기서 이왕이면은 여기가 금자리죠, 그죠? 수죠. 금생수, 좋죠? 또 여기다 삼, 삼이야. 아, 여기가 화자리인데 삼, 목, 목이잖아요. 삼백 목성. 그러니까 목생화가 되죠. 그러니까 상생이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육은 금인데 금극목이죠. 여기는 조금 생각에는 조금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내가 개업을 한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자기 생산하고 싶다. 여기는 임신도 되잖아요. 그죠? 임신도 되고 하니까 이런 임신도 돼요. 임신, 자식도 되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애가 잘 안 들어선다. 그럼 이 방향으로 이제 그거 목적, 그 목적에 따라가지고 그걸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원법은 사원일치 하는 거는 요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는데,